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11월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분암철 뉴제주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3 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이사회 자체적으로 정했던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재단의 책임 경영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당시 고이범 이사장은 제주도의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주 4.3이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 화해와 상생이라는 네. 이 기조로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 선례를 뽑혔는데 지금 그 화해와 그 상생이라는 이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한다면 네. 뭐 사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는다면 좀 가장 쉽고 편한 처세술 아니냐 할지 몰라도 양시론, 양비론으로 예. 접근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시론 측면에서 좀 긍정적 측면에서 이렇게 좀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제주도정이 주장하는 내용 출자 출연 기관이면 출자 출연 기관답게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 네. 뭐 이 주장 뭐 틀린 주장 아닙니다.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또 그 재단 측에서 반발하는 이유 재단의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 주장 역시도 네. 동의를 하고요. 이건 뭐 전부 긍정적으로 저는 뭐 평가를 합니다. 다만 양비론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둘 다 아쉬움과 한계가 너무 많다. 도정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소통이 여실히 부족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아쉽고요. 특히 그 책임 경영 강화를 들었으면 예. 왜 책임 경영 강화의 방법이 꼭 상근 이사장 체제로의 그 전환이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출자 출연 기관이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뭐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지사의 그 의중이 반영된 그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또 뭐 실례로 또 그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내부적으로는 그 이사회도 거치고 네.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도지사의 의중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볼 때 4.3평화재단 이사장을 그동안은 이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임해서 선출하는 방식에는 앞으로 도지사가 최종 임명권을 갖게 되면 도지사의 입김이 있을 것이라는 네. 것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단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몇몇 그 4.3 단체도 같이 동조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 만약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재단이 정치화될 우려가 크다. 또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들만 할 게 아니라 좀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더 엄격한 잣대를 해나갈 것인지 이런 대안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예.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예. 4.3이라는 부분이 제주와 대한민국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4.3이 평화, 상생 예, 이름을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4.3이 점점 4.3의 정명에 대한 요구가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재단과 도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윤 대표께서도 양시론과 양비론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단이 출자 출연 기관이라는 그 위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재단의 경영이 그동안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재단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지금 얘기한 도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못해요. 예. 단지 정치적으로 이럴 수 있다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못한다라는 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감사위원회 지적, 그다음에 재단의 그 평화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고쳐나가고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제기가 됐을 때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 버리는, 예. 이 부분은 재단 지금 현재 뭐 이사회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우습게 되어버렸지만 재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재단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단지 아쉬움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그냥 도에서도 지난달 2일에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에서 하기 전에 도의회에서 조금 더 의논을 해보자라고 이제 중재를 나섰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부분은 도에서도 조금 소통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 도정의 그 조례 개정의 취지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명분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불암철 국장이 말했듯이 조례안을 그 입법 예고함에 있어 갖고 과연 입법 예고를 그렇게 무리하게 했어야 했는가, 저는 여기에 좀 많은 그 약간 의문을 갖습니다. 좀 이게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제주 4.3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좀 약간 좀 반대 의견도 있고 또 그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 못 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면 도지사로서는 응당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고 또 좀 이렇게 이해시키고 또 합의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그 입법 예고를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파열음이는 좀 적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건진다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그 지방 공기업 그 평가원에서 그 사산 평화재단 그 조직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이 결과가 지난 10월에 그 10월 중에 그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 공개된 직후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재단의 그 비전과 사업, 조직, 인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그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뭐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형평성 맞게 해야 된다는 점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재단 사업 중 일부를 뭐 타 기관에 그 이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재단 측도 그렇고 사삼단체에서도 굉장히 그 사삼에 대한 몰리에다 함량 미달 재현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이 나와서 수그러들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그 이 조례 개정이 딱 추진되니까 그 연결선상에 있어 갖고 전혀 그 사삼단체나 재단 측은 그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공감대가 아직 덜 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니까 좀 파열음이 더 커졌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재단이 너무 그 저희들이 말하는 선명성에 매몰돼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가 옳다. 타 기관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거부감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게 감사위원회 그 아까 말씀하신 기관 평가도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조례 개정에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드렸는데 문제는 조례 입법 예고 과정에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러한 설명 또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뭐 어떻게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그거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감사위원회 그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 보면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회의 그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예치금이 있는데 보통 그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 재단 측에서 임의대로 일부를 그 뭐 일부가 아니고 좀 상당액을 이렇게 좀 인출해서 좀 보험 상품 물론 그 뭐 나쁜 취지로 한 거 아닙니다만은 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뭐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재단 측에서 각종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발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상당수가 좀 수익약으로 이렇게 좀 처리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지적받았거든요. 불암철 국장의 그 지적처럼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그 지적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재단 측에서도 빨리 이것에 대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시정하겠다 이런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고 이런 그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좀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그제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좀 책임 경영 부족이라는 그 지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어지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임종 직무대행이 선출되고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나 했더니 뭐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임종 직무대행에 있어서 4.3 유족회장인 김창범 이사까지 4.3 유족회 소속 이사 두 명 모두 다 사표를 냈습니다. 내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11월 2일에 그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고요. 바로 그날 그 고이범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좀 사퇴 기자회견을 이렇게 네. 좀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 날 그 재단 이사장 그 직무 대행으로 오임종 네. 전 4.3 유족회장이 이렇게 직무 대행으로 이렇게 나서는데 네. 오임종 그 직무 대행 역시도 19일 만에 바로 사퇴를 좀 하게 됩니다. 네. 또 그 다음 날 김창범 현 유족회장도 이사직에서 좀 사퇴하겠다. 네. 즉 이게 도정과 재단 측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사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내분이 좀, 예. 좀 심화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근데 과연 좀 지금의 아까 그 좀 정치화를 우려한다,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이렇게 쌓고 있는데 약간 본질적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출범한 건 2008년,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서 2008년 재단이 이렇게 좀 설립됐고요. 그 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입니다. 예. 2015년에 출자 출연 기관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된 이유가 좀 재단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좀 지방비로도 좀 출자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 출연 기관에 지정 필요성이 네. 이렇게 제기된 거거든요. 올해 사업비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95억 중에 국비가 53억, 도비가 42억. 즉 도비의 그 출자 출연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좀 적지 않은 비율인데 그렇기 때문에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의 그 의무도 해야 되는 네. 그 좀 의무도 좀 따안고 있다 예, 예.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2015년에 출자 출입기관으로 지정할 때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찬반까지 표결까지 했었는데 이때 만약 출자 출입기관으로 안 할 생각이었다면 이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의무를 좀 수행해달라는 것도 좀 당연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4.3 평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4.3 유족회, 4.3 평화재단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3 유족회의 전현직 회장이 이사회를 탈퇴를 해버리고 네. 그리고 박영수 감사가 실명으로 해서 4.3 이사회에 대한 직격탄을 날려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과정에서 오임종 직무대행이 사퇴했을 때 뭐 이제 이사회에서 반박 성명을 내고 왔다 갔다 하지만 박영수 감사가 날린 직격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근데 그 직격탄이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4.3 재단으로부터 사업 관련 예산을 갖다 쓰며 결산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여 그러니까 사업 단체 대표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성 사업비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공개하면 되죠. 자기들이 정당했다면. 근데 이런 거를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4.3 평화재단이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유족회가 오임종 직무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4.3 008이 4.3 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직무대행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사삼평화재단이 지금 현재 체제, 단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만 반발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의 체질 개선, 구조 개선, 예. 또는 자기들의 변혁의 의지, 혁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삼평화재단의 이 갈등은 이제는 도와 재단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재단 존립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진짜 큰 위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네. 이 사삼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과거사 해결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삼만큼은 정말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같은 논란이 참 아쉽기만 하고 뭐 좀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기득권이라는 말도 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공은 제주도 의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이사장 임명 입법 예고한 대로 이렇게 공모 절차 거치고 임원 추천 위원회와 공모 절차 거쳐서 뭐 그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건 그거는 그대로인데 동일한데 예. 다만 최종 임명 전에 이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거치도록 하겠다. 좀 이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선임직 이사 역시도 임원 추천 위원회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출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최종 임명은 입법 예고안에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타협안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재단과 그 사삼 단체로 하여금 아마 타협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점은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뭐 예정대로 한다면 12월 달에 열려야 하는데 이번 주에 네. 바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그 조례 개정안을 바로 그 의결한 다음에 네. 도의회로 제출하겠다. 네. 그 12월 그 임시회 중에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좀 한 템포만 좀 늦췄으면 좋겠다. 그 타협안을 던졌으면 재단 측과 그다음에 반발하는 사삼 단체에 완전한 이렇게 서로 대화와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좀 약간 타협점을 찾고 그다음에 합의하에 그 조례안을 그 도의회로 제출해야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만 덥석 그 도의회로 제출하면 도의회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도의회도 그 설령 도정이 제시하는 그 내용이 명분이 크다 하더라도 사삼 단체와 재단 측에서 반발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의결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심사보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 템포 늦춰서 그 도의회 제출은 한 템포 늦춰서 그 사이에 좀 뭔가 좀 대화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도의회의 입장보다 오히려 사삼 재단 자체에 대해서 도민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18 재단이 보조금을 안 받거든요. 출자 출연이 없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비영리법인을 고수해서 본인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기금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이 지적이 옳은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삼 그 수행인들 또 사삼 희생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 대보상이 나면서 그때 사삼 유족 회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갖고 우리는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되묻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그 사삼이 진짜 진정성 있게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들의 사삼의 정명을 내세우겠다면 오히려 이 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뭐 거기에서 뭐 도가 뭐 출자 출연 경에서 빠지면 그 동안의 돈을 뭐 다시 뱉어내야 된다. 그 부분은 차제의 문제이고 사삼 재단의 운영 자체를 과연 계속 이렇게 국비 뭐 지방비에 의존해서 갈 거냐? 뭐 당연히 지원받을 부분은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근본 자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가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안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과 심의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7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대폭 줄고 경직성 경비가 대폭 늘면서 뭐 소위 뭐 저금통까지 깼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복지, 미래, 뭐 경제 활력, 제주 가치 구현 등 네 가지 중점 현안에 대해서 중점 지원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국세가 감소를 했고요. 국세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작년에도 뭐 한 2,500억 정도의 네. 지방교부세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그 지방 세입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좀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세입이 그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초긴축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의 상황은 뭐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에 그 사업비를 그 7조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뭐 올해와 비교해서는 한 소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뭐 엄밀히 보면 일반 회계에서는 오히려 감소했고 특별 회계 분야에서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과연 그 초긴축 편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그 제대로 그 형평성 있게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여기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그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 도의에서 지적했듯이 민간 영역 사업비는 예. 일괄적으로 대폭적으로 이렇게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뭐 도청의 그 뭐 부서 사업비라든지 행정시 읍면동 예산까지도 전부 이렇게 감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한 뭐 대규모 투자 사업들은 예. 종전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면서 도의회에서가 좀 형평성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감축할 거면 다 감축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설령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아직 타당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조금 유보하는 것도 방법인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오히려 여기에서 불만을 오히려 자초했다 이런 좀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두 번째는 그 불효불급한 예산의 편성 사례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 일례로 서귀포시에서 편성한 K-POP 콘서트, 예.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라고 예. 올해 처음 개최됐는데 물론 효과성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그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70리 축제가 그 대표 축제라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딱 명시가 돼요. 서귀포 70리 축제는 원래 당초 올해는 6억 원인데 내년엔 2억 원이 좀 감액된 4억 원만 이렇게 편성했더라고요. 대표 축제도 이렇게 감액 편성하면서 K-POP 콘서트는 올해와 똑같은 10억 규모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 사업비들인데 읍면동에서도 보면 요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저기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읍면동 행사 운영비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개최를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전부 그 민간 사업 보조로 이렇게 전환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자부담할 여력이 없는 또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자생단체에서 굳이 자부담을 하면서 이 행사를 공공기관에서 개최될 행사를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면서 내년에 아마 대거 이 행사 사업비들이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하나 뭐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는데 내년에 431건에 259억 규모로 이렇게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행정시라든지 도청에서 시설비가 몇 퍼센트나 되냐면 도의에서 지적한 거 보니까 40%가 시설비 사업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돈 없다 우리도 감축했다 하면서도 주민 참여 예산 그 돈을 갖고 행정 시설비 사업들을 그대로 편성한 이런 좀 약간 변칙적 편성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도의에서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만은 좀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고통 분담 재정 상황이 예. 어렵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고통 분담을 해달라 예. 그리고 이해해달라 그리고 상임위에서 각 실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이제 앞에 전제를 이제 거의 완전히 전제가 됐더라고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스타트를 해놓고 이제 답변을 하는 기이한 모습이 벌어졌는데 예. 그래놓고 뒤로 가면 얘기를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적들이 나왔고,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기관에 대해서 6억 원을 반영해주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고, 지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제주도가 정액적, 지난번 저희들이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버린 게 아니냐, 삭감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도지사 공약 사업에 이제 사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 누가 이 예산안을 과연 믿겠느냐.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도와 도의회가 상설 정책 협의를 한 거를 8월까지는 했더라고요. 네. 뭐 저희도 8월 달에 이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근데 이번 예산을 앞두고 그런 정책 협의 자체가 없었다라는 자체가 도와 도의회의 불신을 서로가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아까 혹시 열렸는데 내가 몰랐었나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8월 이후에는 뭐 전혀 열린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특히 의원들은 지사도 선출직이지만 도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의 민원 또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그만큼의 또 예산이 도에서 또 반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불효불급한 뭐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좀 아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도의회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넘겨버렸다라는 건 도의원들이 불만을 낸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사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계속 얘기했던 소통이 과연 되고 있느냐. 뭐 예산도 돈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의원들도 자꾸 상임이나 질의 과정에서 했는데 왜 소통을 안 하느냐. 와서 이해를 시켜주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텐데 뭐 만들어서 보냈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이런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자주 나오는데 과연 이 예산 편성이 소통이 된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정례회를 열어서 이제 지난주 상임위원회 이어서 이번 주 예결위원회의 통합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을 해서 뭐 논란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상임위원회에서 개수 조정 그 결과를 제가 딱 받아볼 때 네. 생각외로 그 판이 굉장히 좀 커졌다. 아, 예. 좀 걱정이 좀 크다 해서 예. 왜냐하면 좀 이대로 가다가는 또다시 원래 그 제1회 추경 예산 때 그 파행처럼 예. 연말 그 예산 파행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도의회에서 뭐 감액하고 증액했다고 해서 바로 의결되는 게 아니라 그 증액 예산에 대한 그 집행기관의 그 동의가 이렇게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좀 대규모 좀 삭감 기조로 갔는지 좀 그 내역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에서도 지금 주요 사업 삭감 목록만 이렇게 공개했고 맞습니다. 또 증액 예산은 전혀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 이건 뭐 우리 언론에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면이 있고요. 증액 리스트도 그 지난해도 이랬지만 올해도 또 그대로 이렇게 여길이로 공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넘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원래 그 예산 그 예산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그 7조 여원의 그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한 4천억 정도는 좀 불안한 예산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한 2천억 정도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화북 상업지구의 그 주상복합 그 아파트 그 부지 매각에 따른 그 한 2,600억 정도로 예. 매각이 됐는데 이 중에서 한 2천억 정도를 이번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펑크가 날 경우에는
지금 뭐그 지방교부세 펑크와 더불어서 아마 이것도 한 2천억 정도의 펑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내년에 만약 이게 세입이 펑크가 난다면 아마 제1회 추경을 통해서 대대적 또 감축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그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와 아까 부남측 국정 얘기했지만 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상설정책협의라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이회는 이회대로 아주 그 원칙대로 뭐냐 예정과 똑같은 초긴축 편성에 따른 저 조정이 아니라 예정과 똑 다를 바 없는 감액과 증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려가 좀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도청과 도의회가 도로 하나를 두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예. 전쟁의 포석만 없이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무 부서들은 참 이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위기감 내지는 곤혹감에 휩싸여 있고 예.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걸 또 어떻게 삭감한 것을 어떻게 어디다 또 증액을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관심 있게 봤던 건 예결위 첫날, 지난달 27일에 예결위가 첫날 열렸는데 거기서 모 의원이 질의를 한 게 행정부지사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 다른 어렵다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국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갔는데 예. 왜 제주도만 떨어졌느냐? 당신들 국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서 뭐 했다고는 하는데 얼버무리더라고요, 답변 자체가. 그 부분입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과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단지 지방이 중앙정부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 당연히 뭐 지방 세수가 줄어들었다라는 논리를 펴고 지방채를 발행한 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느냐? 처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건지 에 대한 거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진짜 하나 이제 마지막 걱정은 부동의 사태가 다시 오느냐.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 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뭐 도에서 갑자기 예결위 의원들한테 가이드라인 쪽지 집어넣어서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부동의 하겠다라고 예. 했다가 결국 저 차수 변경해서 시간 끌어서 또 이제 했던 예.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하지 않을까. 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이 되풀이되는 도와 이 예산안을 놓고 도와 도의의 이 불필요한 신경전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서로 그 사전에 협의를 통하고 그런 정책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괜히 도민을 볼모로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해소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제 남은 게 그 예결위가 12월 5일까지 그리고 네.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네. 6일 오후 네. 2시에 예정돼 있는데 아마 보통 본회의 직전 1시간 전에 의결하는 그 바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 사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12월 6일 오전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동이냐 부동이냐 이게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제주도가 아마 400억대 500억대 이렇게 감액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아마 좀 부동의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초긴축 편성의 기조에 전혀 그 맞지 않는 않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 부결 사태까지도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아까 그 뭐 얘기도 나왔던 상설정책협의회 물론 이때 예산안 편성에 대한 큰 기조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가 합의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짜여져서 저는 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첫째, 둘째까지만 해서 끝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하고 뭐 세 번째 뭐 그 민생 예산, 주민생활 안정 사업이라는 사업도 사업 예산도 편성한다. 너무 범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좀 그 합의한 내용이 좀 지금 거의 뭐 반영이 되고 있냐면 전혀 반영 안 되고 거의 합의 하나만한 그 합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했으면 한다는 게 12월 6일 오후 2시 전에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이 한번 회동을 해서 타협을 봤으면 좋겠다.
증액, 감액과 증액 예산에 대해서 타협을 보고 예결위 의결하기 전에 좀 타협을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큰 불상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좀 재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후 16차례의 공판 끝에 최근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뭐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했었지만 좀 세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년 1월 10일인데 이번 재판의 쟁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의 구형 뭐 세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은 뭐 언론에서 네. 대부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양형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았다. 검찰이 왜 이렇게 좀 높았을까 이렇게 좀 보면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오랜 그 증인신문 네. 과정에서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마 전면 부인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굉장히 좀 최상위로 이렇게 예. 구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소사실의 혐의 내용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예전에 뭐 계속 다뤘기 때문에 예. 하나는 작년 5월 16일 있었던 상장기업 유치 관련 업무 협약식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언 각 단체들이 오영훈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는데 이게 기획된 지지선언이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식은 순수하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오영훈 지사는 네. 단지 거기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을 뿐인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검찰이 이걸 마치 오지사 캠프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한 행사처럼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 선언 같은 경우에도 순수하게 단체들이 자발적 선언이고 다만 그 지지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도움은 준 게 있으나 예. 지지 선언 그 자체는 자발적 행사였다. 이게 그 쟁점입니다. 일단 그 이번에 그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 오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높은 검찰의 구형이 앞으로 좀 항소까지는 무조건 가게 됐다. 네. 저는 그 이번 그 사건 좀 일단 그 마무리 그 하면서 판사가 일단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그동안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업무 협약시라든지 지지선에 대한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위법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만약 업무 협약식 그 자체가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자동으로 저 위법성은 조각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 이게 위법성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지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오지사의 그 개입 정도, 관여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것도 아마 판사가 판결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두 건이 위법하다고 판결 내리더라도 오지사의 관여 정도는 좀 약하다 이렇게 한다면 오지사가에게 좀 무죄 또는 좀 약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오지사의 정치 과정에.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무죄가 나오면 지사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은 뭐 극대화될 것인데 유죄가 나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뭐 형량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박탈되기 때문에 뭐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끝나는 게 아니냐. 라고 볼 수도 봐야 된다 라고 봤을 때 오지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뭐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서로의 주장이 딱 부딪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젠 유죄냐 무죄냐 뭐 단도직입적인 얘기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라는 점은 이제 뭐 내년 1월이 되면 상방 되면 이제 판결이 나올 건데 지사가 지금 하나 약점으로 문제가 돼버린 게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2016년 20대 총선에 그때 선거법 역선택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서 80만 원 선고를 받은 게 있어요.
검찰에서 이거를 누적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징역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징역 1년 6월을 때렸다 이제 구형을 했다라는 예. 게 제가 보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뭐 관심사지만 만약에 유죄가 무죄가 난다면 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죄가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제주 도지사로서의 그런 이제 영향력 이게 과연 유지될 것이냐 벌써부터 이제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빠르면 내년 뭐 하반기 정도면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될 텐데 지사가 이런 이 부분 지금 1심 선고와 상관없이 어차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지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도정에는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2023년 한 해에도 이제 12월 한 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좀 다가오는 연말 저는 설렘보다는 좀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요동치는 이슈가 많다.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또 제2공항 문제도 좀 있고 또 예산안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요동치는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 도지사의 역할, 도의회 의장의 역할 저는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좀 연말 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뭔가 좀 통큰 타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월에 사자성어는 네. 신종의령으로 하겠습니다. 네. 천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신중해서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라는 뜻인데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12월이 마무리가 아니라 요동치는 12월이 될 것 같아서 그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원대한 꿈도 있었고 또 빛나는 제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다짐도 있었듯이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내년 2024년을 또 한번 새롭게 준비하는 12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